대한민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수십조의 돈을 퍼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수십조를 갖다 퍼붓는 거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이게 그 운영 시스템을 못 찾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비용입니다. 이거는 발전 비용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자 하면 투입시키 갖고 요거 다 까먹어야 됩니다. 까먹으면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도 다 까먹거든요. 나중에 보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취직 자리가 안 되니까 취직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젊은이들은 더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 들어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는 지금 소화를 하지만 70%는 전부 다 지금 억지로 이래갖고 조금 더 하고 전부 다 이게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1년 1년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근본적인 걸 치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다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 갖고 뭐 한다 그래? 그 창업 지원한다 그래? 너 창업해라. 지원해 줄게. 그럼 창업을 한 거는 실업자가 아니라는 숫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창업이라는 걸 자꾸 꼬시는 거죠. 자꾸 꼬셔가지고 이게 젊은이들을 자꾸 이제 그 실업자 숫자를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1,000명이 창업을 내가 하나만 IT 개발을 해가 성공을 해도 그만한 분은 이루는다 했는데 1,000명 이렇게 창업을 해갖고 한 명이 IT 개발에 성공을 못 합니다. 한 명이. 만 명에도 한 명이 성공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창업이라는 게,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너가 한, 그, 저, 이게 200억을 대줄게. 이 창업이 아니거든요. 창업을 하는데 뭐 500만원, 1,000만원 요래 대주면서 요걸 까먹을 동안에는 실업자가 안 되니까 실업자 숫자가 주는 겁니다. 요래 만들면 고래 눈 감고 아웅을 하자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젊은이들을 이 변하게 만듭니다. 요렇게 갖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얻어 갖고 쓰기 쉽잖아요. 요걸 하면서 다음에 뭔가 돈 뺄 요랑을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거 하니까 요렇게 이어가면서 한 10년을 요렇게 살다가 보면 너는 잔재주를 키우면서 가다가 보니까 10년을 공부를 내가 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 지뢰를 하고 앉았는 거죠. 이 아까운 젊은이들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이 계속 쌓이고 있어갖고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창업 지원하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 한 10년 넘다가 보니까 이거 요걸 하던 애들 있잖아요. 이게 자꾸 그 비용 받아갖고 요렇게 한다고 조금 쓰고 요렇게 한다고 조금 쓰고 이렇게 간 사람들은 나무 밑에도 못 들어가고 사회 이 교육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는 키를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자부터 가면서 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네? 젊은 사람은 지금 창업을 시킬 시대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번뜩이는 이는 그 이 실력을 가지면요 기업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과 같이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잘 닦아놓고 니 혼자 이렇게가 니 혼자 부자 될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퍼붓는 이게 정보가 뭐냐면 꼬시기 정보를 하는데 이것이 뭔가 IT로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부자 됐다라는 자꾸 이 정보가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이 정보가요 IT 해갖고 부자 된 게 세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한 몇십 년에 요 10년 정도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요거 다 두드려 갖고 그렇게 갖고 부자 된 사람 캐도 100명도 인류에서 100명도 안 돼요.
그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쪽 이 사회는 그걸로 갖고 지금 포맷이 잡혀 나간 사회고, 여기에는 지금 다른 교육을 받은 사회입니다. 여기서 네가 그렇게 된다? 착각 깨십시오. 안 돼. 절대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갖고 네가 잘 살게 안 만들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가 저쪽에 처음부터 애국나가 있었는지. 그렇게 누구요? 손정이? 그 사람은 애국나가 갖고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다는 우수성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아주 뭔가 촉감이 있게끔 해갖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일어선 거 모델을 보여준 거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거 따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인류사에 대한민국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이름이 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채택받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 인류사회를 운용을 할 대한민국이 있음을 인류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씩 톡톡 튀어나오게 자꾸 이렇게 국제사회가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라톤 시키면 그 많은 마라톤 하는 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또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거는 아주 몇 년 지나도 한 놈이 그러고는 안 나와요. 그러고 뭐 이렇게 갖고 뭐 지금 저 스케이트 이거 타고 아주 그 금메달 따고 국제적으로 이름을 내 갖고 태극기 들고 이러니까 이거 그러면 그 뒤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거 한 개가 중간에 요걸 하나 이름을 내 갖고 대한민국을 너는 이 자들이 이자 물기 전까지 여기 가는 거예요. 이자 물만 하면 또 한 개 나와야 돼요. 뭔가 한참 착각을 해. 그래 야구하는데도 딱 실력 발휘하는 거. 그 야구하는 게 대한민국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딱 몇 개만 나와요. 시대적으로 몇 명만 나오게 만들지 다 같이 그래 되게끔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IT에서도 딱 실력자가 그렇게 나오게 만들지 너희들 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이 자연에서 어떻게 이끌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게라 건전하게 커야 됩니다. 요행을 바래서는 안 돼. 니만 어려워져. 건전하게 성장을 해도 니가 하나의 인물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니를 건전하게 가고 있어도 탁 뽑아내. 해갖고 이거는 이름나게 해줘. 근데 니가 이름날라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너는 죽어도 이름 안 나.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나도 막 깨달으려고 이래 하잖아요. 깨달으려 하는 놈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요 원리를 알아야 돼. 니는 거기에 대한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소질 없는 놈이 깨달아지나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되게 하려 하는 놈은 요게 대해서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빚이 안 납니다. 절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가는데도 어떤 기회가 타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쫙 이랬어요. 요래 해가지고 그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사람. 길 사람. 이게 다 있는 거죠. 이제 좀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내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빛납니다. 절대로 실력을 갖추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소금으로 쓰고 빛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런 것을 일어날 사람은 창업자고 안 돼줘도 다 일어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대줄 때 어떻게 대주는지 이 원리를 조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듣든지 말든지 법은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데서 태어나서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놔둬야 돼. 가만 놔두고. 너가 노력을 해갖고 어느 정도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일어서가지고
이 일에서 노력한 가치를 가지고 오너라. 그럼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30% 힘을 실어주면 너는 여기서 일납니다. 노력한 거는 일날 수 있는데 노력 안 한 건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걸 이렇게 아리키줘도 못한다라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전부 다 실패하면서 경제를 전부 다 소진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를 잘못 소진한 만큼 국민들의 버릇도 나쁘게 만드는 거, 이것은 결국 그 나라가 또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뭔가 노력을 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젊은이를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힘이 돼주는 것은 이 사회에 어떤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걸 뭔가 직접적으로 이 경제를 대주면 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의지심이 강하게 만들고 네가 발전할 길을 끊어버린다. 이것은 큰 어려운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지원하는 사업,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원하는 사업을 바르게 지금 못하고 이 지원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면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네.